이번에 소개해드릴 요리는 바로 오이선인데요. 오이선은 원래 오이에 고기소를 넣어 삶은 후에 식은 장국을 부어 만드는 궁중 음식입니다. 정성이 들어가는 만큼 다채로운 색깔이 아름다운 요리죠. 자,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오이는 소금으로 깨끗이 비벼서 씻는데요. 이 길이로 2등분을 해주기 전에 이렇게 오이 눈이 많은 경우에는 칼로 살짝 떼어내주는 게 좋습니다. 하실 때 오이 눈을 너무 가깝게 떼려다 보니까 칼이 오이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. 길게 오이를 반으로 잘라주시고요. 오이는 비스듬히 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른 오이는요, 소금물에다가 한 15분 정도 절인 후에 다시 물기를 닦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표고버섯은 물에 1시간 정도 불려서요, 이 기둥을 제거하고요, 소고기와 같은 크기로 썰는데 한 4.5cm 길이 정도를 유지해서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. 표고버섯을 써실 때는 너무 두껍게 써시면 나중에 오이 속에 소로 채워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채를 너무 두껍게 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. 이 표고버섯과 소고기는 기본 양념을 만들 건데 거의 불고기 양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기호에 따라서는 생강 다진 걸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생강 다진 거는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. 후추를 약간 넣고요. 자, 소고기 써실 때는요, 핏물을 일단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. 키친타월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핏물을 제거해 주시고요. 길이는 표고버섯과 마찬가지로 한 4.5cm, 4에서 4.5cm 정도가 좋고요. 두께는 한 0.2mm 정도 유지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. 표고버섯과 같은 양념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표고버섯을 먼저 볶고요. 뭐 같은 양념이니까 고기를 옆에서 사실 볶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자, 지단은 이렇게 노란색, 흰색, 황백 지단을 붙여 놓으시고요. 마찬가지로 표고버섯, 소고기와 같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, 채 썰어서 볶아준 그 고기와 버섯은요, 이 끝에 보면 지저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끝을 꼭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게 아무래도 왕이 먹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 끝이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뾰족뾰족 튀어나오면 안 되고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먼저 맨 앞에는 흰자를 넣어 주시고요. 가운데는 고기와 표고를 함께 넣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맨 뒤에는 노른자 넣어 주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마지막으로 실고추를 얹어 주시는데요. 그 궁에서는 아무래도 오방색을 한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석이버섯을 얇게 썰어서 이 실고추와 함께 섞은 다음에 맨 위에 얹어 주시면 이 오이선 하나만으로 오방색이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 음식이 됩니다. 보통은 다시 국물을 이용해서 살짝 조리듯이 천천히 삶아서 그 아삭아삭함이 없어지지 않도록 요리를 하는데요. 오늘은 차갑게 드시기 위해서 단촛물을 준비해 봤습니다. 오이에 천천히 간이 밸 정도의 단촛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조금 더 시간을 두셨다가 드시면은 새콤달콤하게 오이선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.